건강하게 다이어트를 관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미용 시술 하라고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방광하는 것 같아. 말이 잘 미묘하게 모난 데는 없는데 뭔가 미묘하게 안 예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노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여러 시술들을 받아서 보완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타고난 것은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30대가 넘어가면서 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또 나이가 많아도 예쁜 얼굴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사람은 10대 20대 때가 참 예쁘고 귀엽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릴 때 평범 했는데 30대 40대가 넘어갈수록 우아하고 예뻐지더라 하는 경우를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네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만날수록 얘가 이렇게 예뻤었나 싶게 변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구슬쌤은 어렸을 때 예쁜 타입, 나이 들어서 예쁜 타입 중에서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 원래 예뻤다?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 사실 그런 적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구슬쌤이 그 SBS 진실게임에 나가신 적 있잖아요. 네. 몇 년도였죠? 2006년도인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가짜 얼짱을 찾아라 해서 진짜 얼짱으로 나가신 거죠? 얼짱 여의사. 네. 왜 죄졌어요? 어떻게 소개되셨어요? 제가 지원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랬다면서요. 네가 가짜다. 네. 의사는 맞는데 얼짱이 아니다. 물론 예쁜 얼굴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항상 예뻐요. 그래도 우리가 특정 시기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외모들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릴 때 더 예쁜 얼굴, 나이가 들어서 더 예쁜 얼굴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간의 경향성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흔히들 남방계형 얼굴, 북방계형 얼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어릴 때 더 예쁜 얼굴과 나이 들어 더 예쁜 얼굴을 남방계 얼굴과 북방계 얼굴의 특징으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릴 때 더 예쁜 얼굴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릴 때, 그러니까 10대 중후반과 20대의 유독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징에는 보통 동안이고 귀여운 이미지의 남방계 스타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블랙핑크의 제니님이나 아이브의 장원영님, 그리고 배우 김유정님, 트와이스의 나연님, 그리고 엔믹스의 서린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보편적인 특징으로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멀고 코가 작고 턱이 좀 짧고 얼굴이 길지 않거나 둥근 편이에요. 입술도 약간은 도톰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남방계 얼굴은 약간 좀 귀엽고 약간 네. 사랑스럽고 약간 네. 발랄한 느낌, 네. 약간 애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아, 틈새 공격. 이 남방계 얼굴의 특징은 약간 어린아이의 얼굴 특징과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약간 발랄하고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생기 넘치는 그런 반응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맞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마음에 들고 호감을 느끼게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의 어른들한테서 막 40대 50대한테서 막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막 애교 있거나 이런 모습을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몇 대시죠? 40. 원래 여자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또 사바사바 케바케니까. 네. 또 어릴 때 빛을 바라는 얼굴에는 청순한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순한 이미지의 얼굴인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눈이 작거나 입술이 얇고 또는 입이 들어간 경우에는 좀 어렸을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좀 흐려지고 노화의 특징이 두드러져서 예전만큼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이를 네. 먹으면은 청순과는 네. 사실 모든 사람이 거리를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청순미가 사라지니까 네. 이제 남는 게 좀 없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청순. 태어나서 한 번만 이라도 청순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요? 약간 청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순과 예. 아니면 지금의 어떤 모습을 예. 바꾸고 싶다. 그럼 혹시 예. 바꾸시겠습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다 갖고 싶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학생 때는 그냥 뭐 평범했는데 나이가 들더니 점점 예뻐지고 우아해지는 친구나 연예인 분명 있죠.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성숙한 이미지의 노안 얼굴인 북방계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전인아님, 김예희님, 이영희님, 김고은님 이런 분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특징으로는 눈이 좌우로 좀 길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콧볼은 좁고 코가 좀 긴 편이고요. 턱은 좀 긴 편이고 얼굴은 대개는 동그랗기보다는 좀 갸름한 편이 많죠. 그런데 북방계 분들이 쌍꺼풀이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쌍수를 해서 대박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게 어떤 네. 수술은 되게 크고 막 뼈치고 막 얼굴 전체를 막 이제 뜯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네. 경우도 많지만 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좀 네. 작은 수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작게 고생해서 네. 좀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네. 북방계 분들은 쌍꺼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북방계 얼굴의 특징은 약간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약간 우아하기도 하고 약간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조금 주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언제 기대하게 되냐면 약간 어른들한테 30대 40대한테 아, 좀 우리가 책임 감 있고 약간 좀 매너 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좀 맞게 되니까 저 사람 좀 되게 멋지고 괜찮은데 이런 느낌 받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 땐 자칫 인상이 강해 보여서 세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어도 이런 짙은 인상이신 분들은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마치 영화배우처럼 중후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북방 계신 것 같은데 노안 소리 좀 안 들으셨어요? 노안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어렸을 진짜요?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뭐 성인 줄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제가 의대 때 정원이 138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A반, B반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예. 다른 반 친구가 저한테 1년 내내 선배인 줄 알고 인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나 너랑 친구야, 동갑이야 그랬더니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옆차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연예인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직업의 특성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전성기를 이루는 아이돌분들이 남방계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돌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린 나이 때 본인의 절정의 미모를 뽐낼 수 있는 거죠. 반면 다양한 나이대에서 여러 가지 배역과 이미지를 소화해야 하는 배우분들께서는 북방계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아이돌분들이 꼭 남방계형 미인만 계시고 배우분들이 다 북방계형 미인만 계신 건 아니에요. 아이돌로 데뷔해서 배우로 전향한 뒤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북방계형 얼굴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2PM의 이준호님이나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연님, 그리고 미스데이의 수진님, 소녀시대의 유나님, 엠블랙의 이준님 등이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 모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북방계형과 남방계형 얼굴의 특징을 골고루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방계형이어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또 북방계형이어도 러블리하고 귀여운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또 연예인분들은 워낙 예쁘게 타고 나셨지만 관리도 또 잘하셔서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쭉 예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어떤 외모로 태어났든 자신을 아끼며 꾸준히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은 이미 외모에서 그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꾸준한 다이어트나 적절한 시술 등은 아름다운 외모 관리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죠. 미국 전 대통령 링컨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흔이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저 이 말 좋아해요. 얼굴 자체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나이 들수록 표정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표정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주 웃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찡그리는지에 따라서 주름 모양이 잡히고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 얼굴 모양이 자꾸 변해요. 어릴 때부터 인물이 피어나는 남방계 동안이나 청순파 분들은 나이 들면서 매력이 덜한다고 실망할 것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관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미용시술 자신있게 하여튼 이분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아, 또 늦게 인물이 피는 북방계 성숙한 얼굴에 우아한 얼굴이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점점 인물이 펴서 그 빛을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에게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화 예방을 위한 적절한 미용시술 등은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데 무척이나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외모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내가 타고난 나의 모습을 잘 아끼고 가꾸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